안녕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좌업 생활자들을 위한 기능성 운동을 배워보는 건강증진 컨텐츠 친구야 운동회. 왜 이렇게 길죠?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는데요. 바로 움직임 코치 김찬중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강남 대치동에서 프리랜서로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김찬중입니다. 아, 오케이, 좋아요. 예. 아. Yeah. 아, 오케이. 아, 일단 인사 한번 하시죠. 인사 한번 하시죠. 인사 한번 하시죠. 자, 오늘 배워볼 운동 주제 어떤 건가요? 네. 네, 오늘은 좋은 움직임을 위한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대 중량이 늘지 않는 친구들. 3대 중량이 늘지 않는 친구들. 허리 혹은 목이 아픈 친구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동작들이에요. 그 화났어요? 아니면 원래 이 화소리가 원래 그런 거예요? 아, 약간 에너지 넘치게. 아니 또 해병대 장교 출신이라서. 네.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좋았어. 오케이. 자, 먼저 우리 몸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사슬, 즉 체인이 있습니다. 체인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각 체인을 강화시키고 좋은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운동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체인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동작. 체인 강화입니다. 체인은 어떤 체인들이 있나요? 아, 우선 전방사슬은 이 앞쪽 흉쇄 유둘근부터 대퇴근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체인, 그리고 우측 어깨에서부터 좌측 허벅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교차 체인. 교차 체인. 이쪽은 이제 정수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여기 뒤꿈치까지 연결되어 있는 후방 체인이 있습니다. 후방 체인.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체인을 강화시켜서 네. 더 좋은 움직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방사슬, 후방사슬, 교차 체인. 맞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먼저 동작을 실시하기에 앞서 간단한 두 가지 동작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같은 곳에서 같은 자세로 사진 촬영을 해주세요. 우선 첫 번째는 최전굴입니다. 최전굴. 예. 양 발은 모은 상태에서 힘을 쭉 빼고 앞으로 수그려보는 거죠. 수그리기. 너무 의식적으로 아 내가 내려가야지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힘 빼고 쭉. 오케이. 두 번째는 몸통 회전입니다. 동일하게 발을 모은 상태에서 양손은 깍지를 끼고 회전. 이때 양 발이 뜨면 안 돼요. 발은 고정된 상태에서 몸통 회전으로만 좌우로. 나이스. 보통 전후 비교를 하지 않아서 본인이 좋아지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오늘은 세 가지 운동을 통해 신경을 자극해서 운동신경을 향상시켜주는 운동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횡격막을 이용한 복식호흡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편안하게 바닥에 눕는 거예요. 편안하게 바닥에 눕고 시선은 하늘을 바라본 상태에서 침을 한번 삼켜볼게요. 침을. 이때 혓바닥의 위치는 입천장 위에 위치해야 되고 왼손은 가슴, 오른손은 배에 위치해서 코로만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혓바닥 입천장은 꼭 천장에 위치해 주셔야 돼요. 복식 호흡이 잘 안 된다라면 무릎을 가슴 쪽으로 잡아 당긴 상태에서 편안하게 다시 복식 호흡을 실시하겠습니다. 호흡을 하실 때 내가 이 골반 사이 사타구니까지 공기를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깊숙이 호흡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두 번째는 헤드 컨트롤이에요. 헤드 컨트롤. 닥 컨트롤. 헤드 컨트롤. 예. 인체의 가장 무거운 곳이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몸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양손은 배 위에 두 손을 위치한 상태에서 혓바닥은 입천장 위, 시선을 먼저 가슴을 쳐다볼게요.
다운. 두 번째는 가슴 배꼽을 쳐다볼게요. 가슴 배꼽. 이때 우리 몸에 복근의 힘이 들어온다라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가슴, 배꼽. 이게 편하신 분들은 한 단계 더 무릎까지 바라보는 거죠. 이때 주의사항은 하체가 들리면 안 됩니다. 하체가 들리지 않고 하체는 바닥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상체 움직임만으로 힘이 들어가는지 느껴볼게요. 다시 가슴, 배꼽, 무릎. 다시 배꼽, 가슴, 다운. 가슴, 배꼽, 무릎. 배꼽, 가슴, 다운. 참 쉽죠? 갑자기? 네. 두 번째, 엎드려서 팔꿈치의 위치는 어깨 바로 밑에 위치해 주시고 팔꿈치의 넓이는 어깨 넓이만 유지를 하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귀랑 어깨는 최대한 멀리, 귀랑 어깨는 최대한 멀리 유지해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턱은 김밥 말듯이 말아서 가슴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어깨 유지, 김밥 풀면서 하늘, 다시 김밥 말면서 가슴. 오늘 가슴. 하늘 가슴. 이때 하늘을 바라보실 때는 최대한 위를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김밥 말 때 이제 그 약간 볼펜이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아 좋죠. 볼펜이나 손가락을 걸어놓고 이걸 찍는다라는 느낌으로 이게 빠지지 안 돼. 그쵸. 빠지면 안 돼. 너 빠지면 안 돼. 알았지? 찍는다라는 느낌으로 김밥 말아주시면 훨씬 더 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잘 접으실 수 있으세요. 하드 컨트롤. 이 하드 컨트롤 맨. 세 번째 동작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동작은 상체 분절 구르기예요. 이때 바닥을 바라보시고 누우신 상태에서 양손은 만세를 유지해주세요. 만세. 이 상태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지금 나는 하체 마비다. 하체가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하체가. 이 상태에서 시선을 먼저 우측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손을 쭉 뻗어주신 상태에서 손끝 따라서 쭉 넘겨준다는 느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늘을 바라보게. 굴러지겠네. 굴러지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시 바닥 바라보시고 만세 유지한 상태에서 시선 하늘, 왼손 쭉. 철프다. 이때 보시면 하체는 마비. 하체에 힘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손끝을 통해서 회전이 돼서 내 몸이 회전한다는 생각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시선은 바닥, 손은 만세 유지하신 상태에서 회전, 고개 회전, 목 측면, 하늘, 손끝 쭉, 손끝 쭉, 손끝 쭉, 손끝 쭉, 손끝 쭉. 쉽죠? 이 운동을 통해서 이제 자업생활에 굽어져 있는 등 그리고 목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동작들이에요. 분절 구르기. 분절 구르기. 상체 분절 구르기. 방금 보여드린 동작은 하루에 15번씩 3에서 4세트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하다가 만약 힘들다, 힘든데 굳이 15회를 채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내가 힘들지 않은 범위에서 가장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빈도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좋은 움직임을 얻는 거지 운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힘들지 않게.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몸이 뻣뻣해지면 이 운동신경이 점점 둔해지고 이 머리도 같이 둔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을 자극해주는 운동을 하면 이 머리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이 바쁜 생활 속에 귀찮더라도 이 5분, 10분 조금씩 조금씩 내 삶에 녹여가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찬중 코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늘 혼자 다 고생하셨네요. 물 빨다 갑니다. 좋아요.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게 운동하는 그날까지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요호호.